찍고 보면 밑에 사진 사용이라고 메뉴가 떠요. 이렇게 하면은 이 메일 안으로 안녕하세요 리더입니다. IT를 쉽게 알려드리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지난밤에 macOS가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모아비를 저와 함께 쉽게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11가지 매력 포인트를 집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잘 참고해서 활용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모아비 업데이트를 완료한 상태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베타 버전을 통해서 미리 보여드리긴 했는데 정식 버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11가지 매력 포인트만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업데이트를 하면 달라지는 점이 이렇게 사막을 배경으로 한 그런 배경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산을 지정을 한 OS 이름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모아비부터는 사막의 이름으로 나왔고요. 그만큼 많은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확인해 볼 부분은 이 모아비의 배경 화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시간대별로 그 사막의 빛의 그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이 되면 어둠이 깔리는 사막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지금 낮 시간대는 낮에 사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안이 살아있는 듯한 그런 현실감 넘치는 배경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모아비 사막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설정하냐면은 설정에 들어갑니다. 시스템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은 보면은 데스크탑 및 화면 보호기가 있어요. 보면은 다이나믹 데스크탑이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시간대별로 보여주는 거예요. 뭐 단순히 낮, 저녁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배경화면이 변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가 이쪽에 떠 있으면은 그림자가 이쪽으로 젖어 있고 해가 이쪽에 떠 있으면 그림자가 이쪽에 있고 그런 변화들을 섬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비 사막 안에서 우리가 그런 업무를 보는 그런 컴퓨터를 사용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나믹 데스크탑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다이나믹 데스크탑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런 느낌의 데스크탑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꼭 하늘을 보는 느낌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시간대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시간대를 변경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어두운 사막의 배경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지 않고도 아, 내가 지금 밤동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구나. 이게 배경 화면만 봐도 알 수가 있는 다이나믹 배경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두운 배경 화면이 강조되는 것만큼 어둡게 볼 수 있는 다크 모드가 추가가 되었어요. 설정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미 다크 모드를 선택한 화면이에요. 보시면은 파인더를 눌러볼까요? 어두운 색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설정에 가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크 모드는 일반을 선택하시면 돼요. 들어가면 라이트 모드가 있고 다크 모드가 있습니다. 라이트 모드로 하면은 보면은 밝아진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다크 모드로 하면은 이렇게 어두워진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 네, 이런 식으로 화면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보면은 라이트 모드일 경우에는 이런 파인더의 메뉴도 이렇게 흰색으로 나오지만 다크 모드일 경우에는 파인더가 이렇게 어두운 배경으로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배경을 본다는 것은 눈의 피로도를 확실히 낮춰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업무를 봐야 되는 사람 그리고 뭐 개발자라든지 그리고 뭐 텍스트 작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이렇게 밝은 화면보다는 이렇게 어둡게 처리된 화면을 보는 게 그런 가독성이라든지 눈의 피로도를 낮추는데 크게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런 기능을 넣어둔 거고요. 이번부터는 여러분들의 사연 목적에 맞춰서 왜냐면 밝게 보고 싶을 때가 있고 또 어둡게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용도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일반 설정에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면은 다양한 강조 색상들도 여기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그런 배경화면을 꾸며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인더, 아까 제가 이제 파인더를 보면서 보여드렸는데 파인더에도 변화가 생겼죠. 파인더에 보면은 위에 다양한 보기 기능이 있어요. 이 중에 갤러리 보기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 갤러리 보기는 굉장히 파워풀한 파인더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진을 볼 때도 밑에서 보면은 이렇게 선택해서 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옆에 보면은 메타 태그 정보들이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언제 찍은 사진이고 그리고 iOS 값은 얼마고 조립 값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 볼 수 있고요. 물론 이거는 보이게도 할 수 있고 안 보이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가볍게 다양한 편집들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회전 기능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이 옆에서 지원을 하고요. 마크업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패드에서 많이 사용했던 그런 기능인데요. 펜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체크한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PPT라든지 다양한 문서 작업할 때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마크업 기능을 이용해서 상대에게 더 강조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펜을 선택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거는 색상을 지정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컬러풀한 그런 마크업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서명 같은 거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서명 생성을 하면은 제가 이미지를 서명을 만들 수 있고 지금 제가 서명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서명을 넣어서 자신만의 이미지 표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아이패드에서 사용했던 그런 마크업 기능들을 이런 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파인더는 동영상 파일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재생도 가능해요. 예전에는 별도의 동영상 프로그램 통해서 재생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파인더 내에서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페이지라든지 키노트 그리고 넘버스 같은 내용들을 별도의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진을 뭉쳐서 한 번에 PDF로 만드는 기능도 생겼어요. 이렇게 사진을 여러 장 합친 다음에요. PDF 생성이라고 메뉴가 있죠. 이걸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PDF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진이 모아진 그런 PDF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 자료를 보내야 되는데 여러 장의 사진을 하나하나 다 구분해서 보낼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받는 사람도 보기 불편하고 그리고 보내는 사람도 귀찮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PDF로 만들어서 보내면은 사진 자료를 더 간편하게 보낼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택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스택 기능을 지금 적용한 상태예요. 저는 캡처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글도 쓰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들을 캡처해 가지고 바탕화면에다 두거든요. 그러면은 바탕화면이 엄청 지저분해지죠. 지금 보면은 엄청 깨끗하게 배경화면을 관리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실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보면 스택 사용이 체크되어 있죠. 해크를 해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한 배경화면이었습니다. 자, 캡처한 파일들이 지금 막 배경화면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볍게 스택 사용 한 방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저는 이 기능 하나만으로도 이번 맥 OS 모아비는 대박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지저분했던 배경화면이 이렇게 종류별로 모아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뭐 PDF 도큐멘트, 그리고 스크린샷. 이 부분을 선택하면요,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펼쳐져서 나와요. 다시 누르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PDF 관련된 자료 나오고 이미지 하면 이미지 자료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볍게 종류별로 모아지기 때문에 보기가 좋고요. 이거는 다음으로 스택 그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사용일을 체크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또 종류가 구분이 되는 거죠. 오늘 어떤 걸 캡처했는지 이런 것들 이렇게 모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용도에 맞춰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택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감동적인 배경화면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크린샷 기능도 굉장히 편해지고 좋아졌습니다. 물론 기존의 스크린샷 방식은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스크린샷으로 딴다 했을 때 보세요. 기존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크린샷을 딸 수도 있어요. 이런 방식 말고도 커맨드 Shift2
5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캡처 영역이 나오고 밑에 캡처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 메뉴들이 나옵니다. 이건 전체 화면 캡처이고, 이건 선택한 윈도우 캡처, 이건 선택 부분 캡처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체 화면 기록, 그리고 이건 선택 부분 기록. 이건 이제 영상을 캡처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폭넓은 캡처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드파티 앱 없이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한 영역을 이만큼을 예를 들어서 지정해 볼까요? 이만큼을 가져오고 싶다. 이렇게 캡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영역을 캡처하고 싶다? 그럼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캡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정했던 영역에서 계속 변하는 영상일 경우 원하는 영역을 계속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그런 부분들이 매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을 캡처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영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 동영상에서 이 부분만 제가 잘라서 캡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면은 이제 선택 영역을 지정할 수 있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원하는 영역만큼만 잡아주고요. 그리고 밑에서 기록을 눌러주면 돼요. 재생이 되고 있을 때 그 영역 부분이 그대로 영상으로 기록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정지 버튼이 보여요. 이걸 누르면은 옆에 기록이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재생해 볼게요. 제가 플레이를 안 했을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처음부터 만약에 플레이를 했으면은 플레이 되는 순간부터 다 기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영상 파일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자료 활용해도 좋고요. 그리고 뭐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도 직관적이고 꼭 필요한 부분만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그리고 지금 사파리 탭을 보면은 사파리를 많이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탭들이 계속 추가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것도 추가되고 여러 가지 탭이 추가됩니다. 보면은 위에 상단에 보면은 아이콘이 표시가 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이 여러 개 뜨여 있으면 어떤 거를 떠 있는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런데 막 10개, 20개 되어 있으면은 어떤 메뉴가 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콘 하나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또 사파리에서 개선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파리의 환경 설정에 가면 선택이 가능한데요. 자, 보세요. 탭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탭에서 웹사이트 아이콘 보기 체크를 끄면은 없어졌죠. 위에 이렇게 한글로 그냥 표시가 되지만 요걸 체크하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표시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탭을 많이 띄우면 띄울수록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능이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파리에서 비번, 그러니까 보안에 관한 부분도 또 개선이 되었는데요. 사파리의 환경 설정 가면은 옆에 보면은 암호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은 조금 개인정보 유출이 있어서 그런데 이 암호 메뉴로 들어가면은 그 다양한 저장된 암호들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겹쳐있는 암호, 그러니까 자주 사용되는 암호가 있으면은 경고 표시가 떠요. 왜냐면은 한번 유출이 됐을 때 여러 사이트가 같이 뚫릴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암호를 변경할 수 있게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굳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네이버 암호 어떻게 돼? 네, 이런 식으로 암호 페이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암호를 잊어버렸을 때 암호를 찾을 수도 있어요. 이런 기능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메일을 보낼 때 이 맥은 또 이메일 서비스도 굉장히 잘 지원하거든요. 이메일을 보낼 때 조금 더 그런 유니크한 메일을 보낼 수 있게 지원합니다. 자, 메일을 제가 보내볼게요. 이런 식으로 메일을 선택해서 보낸다 했을 때 이 상단에 보면은 이모티콘 아이콘이 보이죠. 누르면은 다양한 이모티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메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이 굉장히 딱딱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식으로 감정 표현을 하면은 조금 더 그런 설득력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가볍게 변한, 소소한 변화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대박 변화 포인트는 연속성 카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낼 때도 자료를 보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연속성 카메라를 통해서 아주 쉽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요,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 가져오기. 여러분, 제가 지금 폰이 많아서 보세요. 지금 이 아이폰 XS 맥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아이폰 10도 있고, 그리고 아이패드도 있으니까 지금 다양한 어떤 장비로 찍을 거냐, 이렇게 다양한 옵션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선택하면 이건 XS 맥스거든요. 카메라가 바로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찍잖아요. 예를 들어서 찍고 보면 밑에 사진 사용이라고 메뉴가 떠요. 이렇게 하면은 이 메일 안으로 방금 찍은 사진이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선 연결 없이 돼요. 정말 마술 같은, 마법 같은 그런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들은 바탕화면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에서 가져오기 이렇게 있죠. 그리고 도큐멘트 스캔을 해볼까요? 도큐멘트 스캔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카메라 기능이 마찬가지로 실행되는데요. 이거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화면을 쭉 대잖아요. 그러면 문서 영역이 이렇게 잡혀요. 지금 이거는 조정도 가능하고 제가 이제 가볍게 보여드린 건데, 문서 영역을 잡아보면은 알아서 비틀게 찍어도 사각형 잡힙니다. 그래서 저장을 누르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은 바로 이쪽으로 저장이 됩니다. 들어왔는지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서 스캔하려면 예전에 이런 뭐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문서자료 보내줘 할 때 그런 문서를 뭐 스캔해서 넣는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뭐 메일로 보내서 보낸다든지 이런 좀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번 맥 OS 모아비에서는 굉장히 생산성 측면에서 혁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폰에서 봤던 앱들이 맥으로도 들어왔습니다. 보면 음성 메모, 홈, 주식, 이 세 가지 메뉴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음성 메모 볼게요. 예전에는 아이폰에서 음성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맥에서도 음성 녹음이 가능해요. 누르면은 안녕하세요, 구독해 주실 거죠,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PC에서든, 한번 저장된 거는 아이클라우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저장한 음성들이 또 아이폰에서, 아이패드에서 다양한 곳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홈 기능, 이거는 이제 IoT에, 또 애플의 IoT의 중심이 되는 그런 서비스잖아요. 기존에는 모바일에서만 가능했는데 이것도 PC에서 가능해졌습니다. 맥에서 가능해서 지금 제가 연결된 다양한 모드들을 여기서 선택을 해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스마트폰을 들지 않고서도 할 수 있다는 게 매력 포인트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 관련된 정보도 PC에서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 주식을 볼게요. 애플 주식이 쭉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은 그 밑에는 애플 관련된 그런 뉴스 기사가 한꺼번에 모아서 보여주기 때문에 PC에서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 포인트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맥 앱스토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맥 앱스토어는 약간 딱딱한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면은 스마트폰의 그런 앱스토어하고는 약간 좀 거리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스마트폰처럼, 아이폰처럼 완전히 개선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발견에는 큐레이션한 다양한 앱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크 모드에서 돋보이는 앱 들어가면은 다크 모드에서 돋보이는 앱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새롭게 추천하는 앱과 게임, 뭐 유료 순위, 무료 순위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스마트폰 앱스토어를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창작, 업무, 개발, 카테고리, 그리고 업데이트 정보까지 다양하게 편하게 앱스토어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맥 OS 모아비의 다양한 변화 포인트를 확인해 봤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관련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쉽고 편한 IT를 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할 테니 많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